안녕하세요. 여기는 커넥티드, 추천하는 유학도 시리즈 두 번째, 밴쿠버와 토론토입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도시 밴쿠버와 토론토, 유학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두 도시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떤 도시가 더 낫다고 100% 보장할 순 없지만 도시 특징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도시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토는 캐나다의 동부 지역으로 명문대학들이 위치하고 도시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처럼 다양한 인종이 함께 생활하며 문화시설이 잘 발달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의 서부로 동부인 토론토보다는 덜 춥고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미국 서부와 가까우며 지역 특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 있으며 토론토에 비해 밴쿠버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명문대학도 많고 비교적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수월한 토론토가 속한 주인 온타리오 유학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달리 동반 유학을 위해서 캐나다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학부모님이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밴쿠버 유학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밴쿠버는 온타리오보다는 좁은 면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해 학부모님들도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캐나다 유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커넥티드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유학도 역시 커넥티드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 커넥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